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영상을 사실은 일찍 찍어서 올렸어야 했었는데 이제 찍게 됐습니다. 이제 찍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을 계속 꾸준하게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올라간 영상들을 보면 메간 디 스탈리온과 유키치바가 협업한 마무시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제가 그거 반응 영상을 원래는 지난주 토요일날 업로드를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무시 반응 영상이 노딱이 걸린 겁니다. 노딱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올리는 영상이 제가 이제 베트남의 유명 래퍼의 24K라이트의 반응 영상이었는데, 사실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노딱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마무시가 노딱을 받아버리니까 바로 이어서 노딱을 받는 거예요. 야, 이거 불안하다. 미리 말씀도 드렸지만 저는 똑같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로 한 번 더 올려보는 실험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리미킹의 모터갱 반응 영상을 올렸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를 이미 올라가져 있는 거 말고 원본 영상을 다시 한번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노딱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초록 달러 사인을 받은 건데도 노딱을 받았어요. 이거 불안하다. 다시 힙합에 대해서 유튜브 구글 AI가 노딱을 나의 채널에 주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 신청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제 메간 디 스탈리온 유키치바의 마무시 반응 영상이 드디어 올라갔던 겁니다. 검토 요청하고 막 닥달하고 하는데 그게 한 2-3일 지났어요. 골든타임은 다 지나갔죠. 아, 그래서 영모지 관련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난 6월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올리는 영상들마다 노딱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구글 AI의 패턴을 하나 발견했어요. 썸네일이 좀 어둡고 음악이 좀 성숙한 느낌이 나고 랩 위주의 영상에 대한 나의 반응 영상들을 찍으면 대부분 노딱이 걸렸고요. 힙합이라고 할지라도 되게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고 아이돌 위주의 영상을 올리면은 초록딱지가 붙는 겁니다. 진짜 6월달에 극심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영모지 뮤직비디오 썸네일 컬러감이나 음악을 한번 듣고 되게 좋았는데 지금 영상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면은 또 구글 AI가 연좌제를 적용을 해서 노딱을 줄 확률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촬영을 못하고 이제서야 합니다. 이 영상 요청 주신 분들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왜 영모지 영상 지금까지 빨리빨리 올렸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오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이 뮤직비디오 나오자마자 제 눈을 씻고 봤어요. 이 조합이 맞나? 영모지와 제가 좋아하는 태국 래퍼의 오지바비의 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몽골리팝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전에는 베트남과 태국 힙합에 관련된 반응 영상 위주로 많이 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남아시아 힙합을 처음 접하게 된 것도 태국 힙합이었단 말이죠. 오지바비는 제가 태국 힙합 반응 영상 찍은 영상들 중에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주목하던 래퍼였어요. 제가 태국의 최고의 래퍼를 꼽을 때 원밀이라는 래퍼를 꼽아요. 여러분들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밀을 아실 겁니다. 저 원밀의 다음 세대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뭐 0.5초 만에 오지바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저는 오지바비의 재능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태국을 대표하는 힙합 레이블 하이프트레인을 또 대표하는 래퍼가 오지바비이기 때문에 스케프란 영모지와 스케프란 오지바비가 만났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모지, 오지바비, 그리고 여기 초이독이라는 몽골 아티스트 분인 것 같아요. 이 세 명이 협업한 콩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들이 협업한 뮤직비디오가 올라오니까 와, 이거는 진짜 기분 좋은 일인과 동시에 몽골 힙합에도 태국 힙합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왔. 근데 꽤나 저는 이게 신선하고 쇼킹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서 아쉬워요. 여러분들 오지바비를
특히 이 영상은 영무지의 채널에 올라간 영상이니까 우리 몽골 구독자분들이 오지바비라는 래퍼를 누군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지만 오지바비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졌고 태국 힙합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래퍼가 오지바비입니다. 그만큼 기대주고 잘 나가요. 랩을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조합이 또 놀라운 게 스킬풀한 래퍼 두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저 이것도 여러분들 좀 재밌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영모우지, 초이더, 오지바비의 공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블루지하죠? 블루스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직접 동남아에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영모우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도판 트랙은 도판 트랙을 만들지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모우지는 미국 래퍼들 중에 넬리의 영향을 좀 받은 느낌이 있다. R&B 기반? R&B 성향? 약간 R&B 어프로치적인 힙합을 만들 때도 영모우지는 많거든요. 이 곡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분 초이독이라는 이분 벌스 있잖아요. 차분하면서도 이 곡의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전 영모우지가 참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 게 도판 벌스는 도판 벌스대로 겁나 잘 쓰는데 의외로 가창이 그 듣는 맛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꾸 넬리 얘기를 하는 게 넬리는 랩과 싱잉 그리고 싱잉 랩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였던 레전드 아티스트잖아요. 약간 그런 길을 영모우지도 좀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블루지하죠. 약간 끈적한 곡 같잖아요. 약간 영모우지 버전의 LL Cool J 트랙 같아. 이 곡은 자자자자자 이분 자, 전 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누군지 압니다. 저는 그래서 이 촬영지가 좀 놀라웠어요. 태국이 아니라 캄보디아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왜 캄보디아냐? 이분이 캄보디아 래퍼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캄보디아에서 요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리고 더 래퍼 캄보디아 오디션 TV쇼에서 이름을 알린 래퍼인 록시라는 여자 래퍼입니다. 저는 이분의 반응 영상도 예전에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록시가 여기에 나온다고? 영모지와 록시와의 접점이 있었다고? 약간 이런 생각도 지금 들면서 좀 신선했지. 야, 그냥 여기가 푸농팬이라는 거잖아요. 야, 몽골과 캄보디아를 뭔가 연결하는 이런 바이브가 좀 재밌다. 가끔 몽골 래퍼들이 막 몽골의 어떤 뭐 부족 옷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장수의 옷 같은 거 딱 입고 랩하는 장면들을 몽골 힙합 뮤비에서 가끔 보는데 진짜 이색적인 것 같아요. 멋이 좀 이렇게 위풍당당한 느낌도 좀 있어. 아마 이런 빡센 랩 시트나 R&B 시트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돋보이는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래퍼들이 많지가 않은데 전 뭐 영모지에 대한 극찬을 많이 했지만 대단해요. 힙합과 R&B에서의 영모지는 확실히 재능이 있어. 오지바비 벌스가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 곡 들으시는 분들 오지바비 벌스 듣고 놀라신 분들 많을걸요? 진짜 이 곡 들으면 왜 오지바비가 저는 태국 힙합의 미래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는 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태국 힙합은 뭐 제가 단편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몇 년 동안 반응 영상 찍어보면서 느낀 건데 바이브가 좋은 래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또 다시 얘기하면 플로우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는 래퍼들이 많았는데 오지바비는 달랐어요. 오히려 오지바비는 하드하고 타이트한 플로우를 만들고 굉장히 하드코어한 랩을 선보여서 다른 태국 래퍼들한테 없는 점을 가져오니까 더 지지를 받는 거죠. 또 제가 그래서 오지바비의 벌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오. 야. 야. 와. 진짜 오지바비는 해외에서도 먹힐 만한 재능을 갖고 있어. 너무 잘해. 근데 영모지도 그래요.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다는 래퍼야. 본인의 곡을 직접 프로듀싱도 하고 심지어 뮤직비디오에 연출 편집 같은 것도 관여를 하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이런 조합을 처음 봐요. 와. 아니 이런 좀 의미 있는 콜라보레이션인데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나오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저는 너무 반가운 게 제 유튜브 초창기는 태국 구독자분들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제가 태국 힙합 반응 영상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기반이 돼서 저희 채널이 막 커졌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몽골 힙합 반응 영상도 찍으면서도 제 이름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지만 제가 좋아하는 나라인 태국과 몽골의 거기 안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favorite rapper 이것도 좀 놀랐고 갑자기 캐미오로 캄보디아 힙합에서 눈여겨보고 있던 여성 래퍼 럭시가 갑자기 캐미오로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인가 좀 신기해하면서 저는 이 영상을 즐겼던 것 같아요. 이 곡은 들으면서 즐길 거리도 많고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또 뭔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좋아요. 아까 제가 락시를 발견했듯이 락시를 발견했으니까 저기가 아 태국인 줄 알았지만 저 뮤직비디오 장소는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 캄보디아의 푸농펜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한 거죠. 저는 이 영상이 또 노딱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진짜 요즘에 제 채널 운영하면서 제일 큰 스트레스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